공급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 전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제품인데요. 바로 그라인더입니다. 이제 이번에 보시에서 나온 엑스락 제품으로 이제 충전 그라인더와 전기 그라인더 두 가지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스락 제품은 이제 액세서리 체결 방식이 기존의 그라인더와 이제 다른 방식인데요. 그 절단석이나 옵셋, 뭐 날개뼈바 같은 이제 액세서리 등을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원터치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체결 속도에 많은 비중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그 액세서리를 갈아 끼울 때도 스피디하게 체결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작업 속도도 더 빠르게 될 거고 또 고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 이제 안정성 또한 견고합니다. 우선 전기 그라인더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그라인더 모델명은 GWX-125 모델인데요.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개봉하면 이제 설명서랑 품질 보증서가 두껍게 있고요. 손잡이랑 안전 카반 그리고 전기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우선 손잡이도 되게 견고하게 좀 나온 것 같고 카바도 기존의 6-100이랑 비교했을 때 카바도 5인치 카바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을 보면은 이 앞에가 좀 이제 기존에는 원래 플랜지랑 너트랑 이제 손잡이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 기존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6-100 이제 전기 그라인더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쉬 그라인더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손잡이랑 이제 플랜지랑 이제 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너트를 조이는 스패너도 있고요. 그라인더랑 안전 카바 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을 보면은 일단 엑스락의 이제 달라진 점은 너트랑 플랜지랑 이제 요 스패너가 이제 달라졌고 엑스락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날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락의 장점인 이제 원터치 체결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일날인데요. 타일날을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흔들림도 전혀 없고 아주 견고하게 안정성이 좀 더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날을 이제 다시 빼실 때는 이 뒷면 보시면 빨간색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스패너로 이제 풀어주시지 않아도 되고 바로 이제 원터치 체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 날은 그 반대로 끼게 되면은 이제 수명과 이제 작업 속도가 많이 안 좋게 되는데요. 수명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반대로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체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집니다.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야지만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많은 보완이 된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액세서리들도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절단석, 그리고 멀티카타, 멀티날, 그리고 브러쉬, 컷브러쉬, 이제 평브러쉬, 그리고 이제 옵셋,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빼바는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주셔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날개 빼바도 이제 방수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참 그 액세서리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을 보면은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이제 그라인더 제품은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그 너트로 체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바닥면 작업을 하실 때 기울여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됐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너트가 없이 이제 바로 원터치 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옵셋으로 이제 바닥면을 작업해 주실 때 체결을 하시고 해도 면이 너트가 전혀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면으로도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는 강점이 있고, 그만큼 이 제품이 힘도 강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다이아몬드 이제 코어 같은 이 날도 있는데요. 이 날도 여기다 체결하셔서 구멍을 뚫거나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그 전기 그라인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이제 충전 그라인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그라인더에 대해서 이제 그 구성품과 뭐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프로코어 18V 8.0A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베어툴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안에 구성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요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봉을 하시면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제 그 앱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전동공구의 상태나 이제 밝기 조절 그리고 뭐 그런 기능이 블루투스 연결된다, 핸드폰하고 연결된다는 그 설명서고요. 이제 뭐 천 같은 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커넥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그 블루투스 모듈이고요. 설명서 들어있고, 이것도 똑같이 손잡이, 그리고 배터리 프로코어 18V 8.0A 배터리 두 개, 충전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 들어있고, 절단석이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5인치 카바로 이 제품, 충전 제품도 5인치 카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4인치 절단석보다 이제 5인치 절단석이 그려져 들어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장착은 아까 전기 그라인더에서 보셨다시피 장착도 원터치 체결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열려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게 닫혀 있어야지만 이제 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체결을 해주시고 딱 소리 나면 체결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체결 방식은 같고요. 이제 풀어주실 때는 뒤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제 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블루투스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삽입,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면은 이제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이제 요거의 배터리 잔량이나 뭐 요런 기능들, 작업 조명 밝기나 이제 공구 상태 알림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 그라인더 배터리를 장착했는데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좀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나온 그 충전 그라인더에 비해 그 출력이 1000W나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전기 그라인더를 보여드렸는데 그 제품이 이제 900W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기존에 그라인더 많이 보셨겠지만 속도 조절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고, 또 장점은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을 키면 돌아가는데 거의 1초 정도 만에, 이게 안정성을 위해서 많이 생각한 제품인 게 1초 만에 멈춥니다. 돌아가다가
바로 멈추는 그 브레이크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 제품을 만약에 떨어뜨리신다면은 이제 그 저절로 멈추는 그런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돌려보면은 위에 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도 고려해서 아주 좀 제품이 잘 나온 것 같고요. 오늘 보쉬 엑스락 제품 충전 그라인더와 이제 전기 그라인더를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 무언가 좀 생소하긴 했지만 이제 공구 시장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십 년간 플랜지와 너트 그리고 너트를 조이는 스패너를 통해서 이제 절단석 같은 악세사리를 체결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보쉬 엑스락 제품을 보니 좀 편리성이 많아지고 또 안정성도 더욱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좀 이런 원터치 체결 방식인 그라인더로 추세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는 공구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이 제품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